에이스 지프 왔습니다. 내려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칸 겁나게 들어와있어. 칸 진짜 많다, 여러분. 칸하고 렉스터는 앞대가리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. 내가 칸인데 확실히 뒤가 훨씬 더 길어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를 주차해놨잖아. 이 길이는 아닌데 지금 정확히 딱 되는 건 아닌데 길이가 이 뒤가 칸이고 얘가 그냥 일반 렉스턴. 딱 보면 알겠지? 여기서 봤을 때 딱 봐봐. 이 정도 차이 나, 이 정도. 여기 찍어. 어디 소리 나는 거니? 소리가 나는데. 야, 잡혀왔네. 만에 가려야지. 귀여워. 잡아왔어요. 가렵지 않네. 아, 귀여워. 탈출했어요. 귀여워. 엄마인 줄 알고 왔어. 되게 웃기다. 안녕하세요. 어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. 안녕하세요. 나가면 안 돼. 나가면 위험해. 차들 왔다 갔다 해서. 귀엽죠. 칸 보러 갑시다, 칸.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. 칸에 대해서. 자, 여러분들, 캠낙새끼 핫도겐 돌려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그 에이스 지프에 와 있는데, 에이스 지프가 뭐 아무래도 그 렉선 스포츠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, 지금 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자, 이쪽에 보시면 똑같은 차가 있습니다. 자, 렉선 스포츠와 칸 다르죠? 자, 보시면 뒤에 우선 느낌은 다 똑같아요. 네. 느낌은 똑같습니다. 자, 이제 로고가 다르죠? 뒤에 칸, 로고. 그리고 요게 붙어 있네요. 아, 위에도 이게 네, 붙어 있구나. 그렇죠. 뒤에 어떤 뭐 이니셜이나 이런 거로 봤을 적에는 솔직한 얘기로 칸이 좀 더 이쁩니다. 칸이 더 이뻐요. 근데 요 뒤만 길어진 게 아니고요. 예. 휠 베이스가 늘어났어요. 이게 네. 지금 이격이 이 정도. 아, 그러네요.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죠? 지금 보시면 엄청 더 늘어났죠. 기어봉이 바뀌었네요. 네, 이게 이제 예전에는 튜닝으로 많이 하셨어요, 이 제품을. 네, 네. 근데 이제 튜닝을 많이 했는데 순정이 이렇게 달려서 아, 순정이 이걸로 바뀌었네요. 지프 렉스턴 기어봉으로. 아, 지프 렉스턴 기어봉으로 네. 기어봉이 바뀌었습니다. 중요한 건 앞입니다. 자, 이렇게 세로 그릴로 약간 조금 큼직하게 바뀌었어요. 꼬드맨케로 좀 큼직하게 바뀌었어요. 사실 뭐 이만큼 더 크게 빠져도 좀 좋을 것 같은데. 그치, 그렇게 네. 빠져도 조금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넥슨 스포츠는 이렇게 다 내렸을 적에 이거를 내렸을 적에 내려봐라. 이게 칸이에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1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텐트 2인용 텐트가 쫙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는 요거는 190이 나옵니다. 이건 다리가 접히겠네요. 장점 길이가 넓어지고 뭐 이니셜이나 이런 모양은 훨씬 더 간지난다. 하지만 주차할 때 가뜩이나 힘든 넥슨 사이즈의 압박이 있다. 단점 네, 그런 게 있겠네요. 반대로는요, 반대는 넥슨 스포츠는 짐을 많이 실는 분한테는 칸보다는 짐을 적게 실는다. 그리고 이 뒤에 이니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칸보다 딸린다. 하지만 넥스턴 칸보다는 주차하기는 조금 더 용이하다. 요렇게 되겠네요. 자, 요건 여러분들 저기를 하시고 아파트에 아마 있으신 분들은 뭐 주차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칸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넥스턴 스포츠를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앞에 튜닝이 된다 그래요. 예. 저 앞에 몰딩은 똑같은 게 튜닝이 된대요.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공임비 주고 하셔도 된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와 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